자, 여러분들 다 같이 외쳐볼게요. 하나, 둘, 둘 셋, 엑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어서 오세요. 네. 일단은 자, 앉기 전에 단체 인사부터 단체 한번 딱 한번 하고. 네. 자, 인사해 주시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함께 있을 때 너무 빛나는 예. 네. 잘해 주시고 한 분씩 목소리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세훈 씨부터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엑소 막내 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백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첸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소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카이입니다. 경수 씨. 네, 안녕하세요. 엑소 디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진짜 연말이라 너무 바쁠 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또 스윙키즈 시사회 때 엑소 멤버들이 다 같이 가서 응원해주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좋다. 예. 그때 뭐 당연히 다 보셨겠죠? 저 봤죠. 저도 예. 너무 재밌게 봤고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재밌게 봤죠? 아. 맞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저희 멤버들이 모두 다 탭댄스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지금 저희 멤버들 사이에서는 탭댄스 지금 붐이에요. 진짜로요? 백현 씨. 예. 가능합니까? 저요? 가능합니까? 아, 백현이 너무 잘하죠. 가능합니까? 잠시만요. 요거 지금 보면 좀 아까워요. 그래요? 이따가 스윙 퀴즈 얘기가 있거든요. 있죠. 이따가. 아니, 내가 스텝 한번 살짝 보고 싶어가지고. 아, 요거 살짝? 요거 일단 오케이, 여러분 시작부터 오케이. 한번 가볼까요? 후! 백현 씨. 네. 가볼까요? 후! 자, 5, 6, 7, 8. 동따라 닥닥 동따닥닥닥. 어? 여기까지 하기 잘하네. 네. 어, 배웠는데? 뮤지컬 때. 아, 뮤지컬 때 또 했었구나. 와! 네. 여러분, 시작부터 이 정도입니다. 오늘 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엑소분들이 나오기 전에 저희끼리 좀 리서치 조사를 했었어요. 맞아요. 네. 어떤 게 있었냐면 선택장이 일으키는 엑소의 입덕 포인트. 10가지였죠. 네, 그리고 시처럼 감성을 자극하는 엑소의 가사. 가장 내 마음을 울렸던 파트는 이걸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혹시 아직 결과 모르시죠? 네, 네, 저는 모릅니다. 아, 뒤에서 안 들리셔서 모를 텐데 그러니까 신동 씨 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선택장애를 일으키는 엑소의 입덕 포인트 요거 네. 과연 팬 여러분들이 어떤 걸 1위로 뽑았을지 맞춰볼까요? 네. 여러분들 티 내시면 안 돼요. 텔레파시, 한번. 예, 네. 텔레파시로만 아는 거예요. 제가 10개를 쓱 읽어드릴게요. 멤버들의 끈끈한 케미, 그리고 딱딱 맞아떨어지는 칼군무, 연기면 연기, 예능면 예능 맞는 돌, 컨셉 소화력을 넘어선 컨셉 그 자체력, 독보적인 엑소만의 세계관,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중독성 강한 노래, 그리고 말하기도 입 아픈 잘생김, 달팽이관을 관통하는 목소리, 갭 차이, 평소와는 다른 무대의 카리스마, 리얼리티에서 보여진 내추럴한 매력. 요거 분명히 요걸 거다 하고 좀 자신 있어 하는. 예. 어, 예, 수호 씨. 수호 씨, 뭐가 1위 했을까요? 9위. 9번, 9번. 9번? 9번? 카리스마. 카리스마. 갭 차이, 갭 차이. 갭차이, 예. 그러니까 무대 위의 카리스마, 카리스마, 평소와 다르게. 예. 어, 찬열 씨는 아니에요? 오, 카이? 7번, 7번. 7번 뭐예요? 말하기도 입 아픈 잘생김. 잘생김? 예. 어! 자, 찬열 씨는 잘생긴 거 봐요. 카이 씨 손 들었어요. 아, 저도 7번이라고 생각했어요. 7번. 아! 첸! 어, 저는 다르게 4번. 4번? 4번이 컨셉 소화력을 넘어선 컨셉 그 자체력. 아! 아. 이것도 뭐 무시 못하죠. 네. 또 세계관도 있잖아요. 저희 엑소 세계관도 하면은. 있죠. 그렇지, 세계관. 네. 제가 세계관을 골랐어요. 둘이 왜 통하는지 알겠어요. 잠시 후에 기대하세요. 예, 예. 자, 1위는 바로 두 분이나 맞추셨어요. 말하기도 입 아픈 잘생김이었습니다. 역시 역시 역시. 일어난 김에 찬열 씨 말하기도 입 아픈 잘생김이 뭔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여주세요. 가겠습니다. 3, 2, 1! 아, 잘생겼어, 잘생겼어. 찬열이. 너무 잘생겼다. 찬열이 머리 초코송이 같아요. 초코송이. 초코송이 잘생김. 자, 카이 질 수 없습니다. 7번이라고 아까 맞춰주셨죠? 그렇죠. 카이 갑니다. 말하기도 입 아픈 잘생김은 이런 거다. 3, 2, 1, GO! 아,
역시. 아. 자, 백현 씨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 여덟 분 나오시기 전에 저와 신동 씨가 맞춰서 네. 틀린 사람은 벌칙을 받기로 했어요. 네. 저는 7번 맞췄습니다. 그리고 신동 씨가 세계관을 네. 얘기해서 아, 세계관이 아니었네. 예, 딱밤을 맞기로 했거든요. 신호 형이 딱밤 맞아요. 엑소 중에 딱밤을 잘 때리는 멤버가 있죠. 백현이에요. 백현 씨. 아니요. 아니요. 경수 씨 우리 디오 씨가 잘 때려. 제가 알기로는 백현 씨예요. 아니야. 엄청 잘 때려. 어이, 간열이 손 너무 잘 때리게 생겼네. 백현이에요? 네. 가능하겠어요? 네네. 어, 잠깐만. 우리 또 디오 씨가 한다면 해요. 의외로 잘 때릴 것 같아요. 디오 씨, 손 푸세요. 아, 진짜로? 손 풀어요. 백현 씨가 한번 살짝 디오 씨 가능할 것 같은지 한번. 예? 아파요? 어, 예. 제대로 맞으면 아파요. 어, 제대로 맞으면 이게 약간 확률, 이게 뒤에서 이렇게 때리는 건 약간 확률 그러면 게임이기 때문에. 뛰어오면서 때릴게요. 좋습니다. 자, 신통 씨가 눈은 때리면 안 된다. 게임은 게임이니까. 어디 자, 만나요? 이마? 신동 씨 퇴근하시면 안 됩니다. 갑니다. 자, 살짝 가서 갑니다. 자, 경수 씨. 어, 뭐야? 괜찮아요? 어이, 포인트를 제대로 찍는데요? 오, 잘 때리네. 제가 그랬잖아요. 한다면 한다고. 어, 못 때릴 줄 알고 골랐는데 어,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덕 포인트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 역시 엑소와 네. 엑소에는 잘 통한다라는 느낌도 맞아요. 들었어요.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그동안 이 멤버들을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신동 씨가 멤버들의 인스타를 쫙 보고 오셨죠? 뭐 사실 저도 이제 멤버들의 인스타를 조금씩 훔쳐보긴 하는데 요즘에 우리 수호 씨의 인스타에 보니까 수학행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네. 수학행? 뭘까? 요거 뭐 소확행은 뭔지 아세요? 그렇지, 알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게 사실 소확행이란 말이 되게 제가 최근에 계속 되새긴 말이었는데 팬분이 와서 팬사인회 때 와서 저한테 팬이 그 팬사인회 때 저한테 수확행 뭔지 아시냐고 저 물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맞춰보실래요? 수호는 확실히 행복해. 수호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확실히 행복해. 수수학 여행. 아 수학 여행을 저 알 것 같아요. 세자로. 수호 덕분에 확실히 행복해. 비슷합니다. 수학행은 수호가 주는 확실한 행복. 오~ 그래서 제 인스타를 개설한 다음에 이 인스타를 어떻게 컨셉을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약간 팬분들한테 소소하지만 제가 줄 수 있는 확실한 행복을 드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스타 딱 아이 그 이름 옆에 써놨죠. 그래서 수학행. 네네, 수학. 좋다. 수호 씨는 뭐 존재 자체가 행복이에요. 맞아요. 네. 수학행 좋습니다. 아니 말 나온 김에 멤버들의 좀 소확행을 알아보죠. 우리 세훈 씨 소확행 뭡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요즘 뭐 즐기고 있다던가 뭐 관심 가는 뭐 이런 취미 생활도 좋고요. 취미 생활 딱히는 없는데 네?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저의 잘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세훈 씨 네. 크리스마스 트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 지금 이제 아직 만들진 않았고 네? 예, 주문해서 집에 왔어요. 재료들이 지금 다 와 있는 집에 거죠? 와 있는 상태고 이제 그걸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네, 천천히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아, 왜냐면 소확행이 누워 있는 건데 트리를 언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 예. 언젠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만들 거예요. 내년 여름쯤 완성했으면 좋겠네요. 예. 아니 저는 오세훈 씨와 너무 그 내적 친밀도가 높은 게 네? 제가 자주 가는 극장에 오세훈관이 있어서 아예 매 저희가 극장을 진짜 자주 가는데 그 관에서 영화를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들어갈 때마다 생각하고 예. 아, 왜냐면 이거 저도 이제 그 아마 팬분들이 제 생일 때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직접 가서 한번 밤에 한 달 정도 예. 올라가서 본 적이 있는데 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우리 팬분들이 감사합니다. 아유. 네, 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 또 시우민 씨가 인스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맞아요. 네. 인스타 초보. 어떻게 재밌어요? 아 사실 최근에 네. 핸드폰을 바꾸면서 네. 비밀번호를 또 한번 까먹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이게
아, 그래서 해킹을 안 당하려고 정말 어렵게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네. 제가 결국 못 찾더라고요.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아 찾았어요. 다행히. 아 찾았어요. 네. 다행이다. 지금 네. 속상했었어요. 그럼 네. 시우미 씨의 소확행은 비밀번호 찾는 거. 네, 비밀번호 찾는 게 소확행이에요. 예. 아니 우리 카이 씨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네네네, 저도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어떤 거 주로 올려요? 저는 뭐 화보 찍었을 때 B컵 같은 거 많이 멋있는 거. 아니 근데 카이 씨의 네. 별명이 생겼다던데? 맞습니다. 우리 카이 씨 별명 뭔지 아세요 혹시? 뭐예요? 너무 많지만 카이춘. 카이춘. 아, 카이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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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이춘. 삼촌. 삼촌. 예, 네, 제가 이제 조카가 두 명 있어서 네. 원래는 인스타에 그 제 사진만 올리자 네. 마음 먹었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 네, 이거 올려버렸어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귀여워. 네. 아니 그나저나 이렇게 또 인스타 SNS 초보들도 있지만 네. 아 2018년 SNS 이 탑 10 계정에 네. 찬열, 세훈, 백현씨가 2, 3, 4위를 2, 3, 2, 4위를 차지합니다. 축하합니다. 대단하다. 대표로 찬열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덧 제 인스타에 이제 팔로워가 1,600만 명 됐어요. 와~ 이러다가 진짜 곧 1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 사실 대한민국의 이 국민으로 살면서 한국에서 탑 1번이 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흔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이 사실 처음에는 이런 팔로워를 늘리려고 혹은 막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그냥 이 소통하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자 하는 의미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런 모습들을 되게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고 시작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확실히 좀 욕심이 나는 거네요. 1위를 한번 할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잠깐 5분이라도 곧 할 것 같아요.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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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준비한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엑소 멤버들의 활약상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코너 네. 수고했어요 엑소 시작합니다. 예. 수고했어요. 첫 번째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앉아서 하시죠. 예, 앉아서. 수고하셨어요. 첫 번째 키워드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바로 다람쥐입니다. 저희가 네. 영상을 준비했죠. 자, 다람쥐. 네. 한번 영상 볼까요? 다람쥐. 와, 저 때만 해도 굉장히 풋풋하네요. 와우. 와, 지금 생각나. 다람쥐가. 나 왜 이렇게 너무 귀엽죠? 나 왜 이렇게 짧아? 손이. 나 왜 이렇게 손이 짧게 나왔어 아니, 저거? 카메라를 아니에요. 위에서 잡아서 네. 그래요. 위에. 아, 그리고 그쵸? 예. 이 스크린이 넓은 거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스크린 너무 늘려놨네요. 네. 일단은 다람쥐가 천백시. 예, 아 맞아요. 네. 천백시를 표현하는 건데 누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시우민 씨. 네. 시우민 씨가 네. 올 상반기에 뭐 인터뷰에서 네. 다람쥐 너무 귀엽고 좋다. 그런데 다람쥐 요정으로 불리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네. 어, 지금도 그렇게... 같은 생각입니까? 아니면 또 불리고 싶은 게 있습니까? 아, 뭐 이렇게 그 요정 소리는 너무 듣기 좋네요. 에, 진짜 제가 착각을 할 정도로 팬 여러분들께서 자꾸 요정 요정 해주셔가지고 요정 같아. 제가 진짜 요정인 줄 알겠어요 이제. 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정 불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요정! 요정아. 감사합니다. 아니 요정 그랬으면 요정이 나와야죠. 요정. 요정. 아니 근데 아~ 정말 잘한다. 왜 다람쥐인지 네. 영상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카이 씨 바로 알겠죠? 네, 바로 알았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너무 사랑스럽고 네. 귀엽고. 불어주고 싶어. 아니 근데 진짜 이 그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지금 곳곳에 숨겨놔서 많은 분들이 그 도토리를 찾는 또 예 재미가 쏠쏠한데 한국을 넘어서 일본으로 출격했죠 신동 씨. 그렇죠. 오? 일본에서도 인기가 엄청나다 그래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올해 5월 일본에서 정규앨범 매직을 발매했을 때 맞아요. 일본에서 첫 정규앨범이고 첫 콘서트라서 긴장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팬분들이 정말 사랑을 많이 주셨다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보답으로 네. 뭐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네 어땠는지 일단 사실
점점 가면 갈수록 팬 여러분들이 이제 또 입소문이 또 이제 또 돌다 보니까 콘서트가 더 성공적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네, 좀 사실 횟수에 대해서 좀 아쉽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못한 게 되게 아쉬웠어요. 네, 많은 또 여기 우리 에리 여러분들이 사실은 또 이제 많이 아쉬워했을 텐데 DVD가 나오니까요. 아씨만 그거라도 예. 네, 일본 첫 정규 앨범 매직으로 오리콘 위클리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면서 성공적인 진출을 한 후에 이 여세를 몰아서 국내 최초로 엑소 챔백시 예, 팬미팅을 진행하셨죠? 네, 바로 됐어요. 이 자리였어요. 자리죠. 아, 이곳이었구나. 예. 그때 매력을 정말 한껏 보여주셨는데 그때 보여주신 매력을 이 자리에서 다 보여주신 없겠지만 지금 마침 세 분이 같이 앉아계시잖아요. 네, 네. 아, 그렇다면 마침, 네. 저는 노래가 좀 한 소절 듣고 싶은데 아. 예. 오늘 목요일인데 화요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Can I be your boyfriend? Can I? 네가 알지 못한 세상 알려주고 싶어. 아 근데 또 이렇게 첸 씨 목소리만 들으니까 좀 아쉽잖아요. 예. 챔백 씨의 세 명의 목소리. 시우미 씨 보여주세요. 예. 저요? 예, 네. 들려주세요. 아. Oh baby, oh baby. 너의 향기가 내게 흠뻑 팰 수 있게. 네. 백현 씨. 에이요, 장난스런 너의 반응에 for sure 머리 나지라고 어떡해. 아, 네. 자, 우리 챔백 씨 사실 뭐 유닛 활동으로도 굉장히 바쁘셨지만 올해는 정말 개인 활동으로도 굉장히 바빴어요. 특히 그렇죠. 시우민 씨는 예능에서 예상 밖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아니 청소를 네. 그렇게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시우민 씨. 네. 예. 제가 평소에 청소기를 좀 많이 잡습니다 하루에. 어렸을 때부터 청소를 좀 많이 하는 게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아 좋다. 근데 그게 예능에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었나요?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자연스러우면서 맞아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냈어요. 요즘엔 그런 게 재밌는 거죠. 예. 아니 저희 백현 씨, 백현 예. 씨는 요즘 뭐 주력하고 있는 거 있어요? 저요? 올 한해? 네. 주력하고 있는 거요? 주력했던 네. 거 예. 글쎄요. 게임. 네. 게임. 다 아시는군요. 네. 맞아요. 어떤 게임 하세요 요즘에? 저는 배틀그라운드. 배그. 네, 또 요즘 좀 최근에 또 팬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사실 그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 다 봤어요. 근데 거기서 넘버 원을 굳이 뽑자면 알려드려요? 싫어요. 뭐야? 약간 이렇게 말을 안 해줘야. 약간 좀 안 달라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궁금해요. 오늘 인스타에서 제가 공개할게요. 좋다 좋다.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네? 게임도 게임이지만 우리 백현 씨가 올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또 스테이션 5 아니겠습니까? 아, 영. 아니에요. 네. 작년인 줄 알았어요. 활동을 아예 안 했어가지고. 정말 멋진 곡으로 네. 또 이제 만났었어요. 네. 예, 아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우리 첸 씨는요, 디오 씨가 네. 출연한 드라마 아, 네. 백일의 낭고님의 네. OST를 또 불렀죠. 네, 우리 디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곡 받게 네. 되었었습니다. 그 노래가 네. 어땠는지는 디오 씨에게 한번 여쭤보죠. 맞아요. 네. 그 노래 어땠나요?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좋아해서 드라마 나오고 난 후에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아. 그 노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진짜 첫사랑이 떠오르는 정말 아련한 그런 곡인데 네? 지금 노래가 막 떠오르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내가 첸 씨한테 직접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예 자 스쳐가는 바람에 내게 떨어지는 벚꽃잎은 그댈 닮아 이리 쓸쓸한가. 이걸 직접 듣다니 진짜 좋다. 너무 좋네요. 예.
자, 계속해서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수고했어 영 엑소.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배우입니다. 배우. 배우. 올해 뭐 유독 연기로 호평을 받은 멤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모두가 예상했을 그럴 키워드 같은데요. 네, 어떤 활약상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난 누나를 아저씨에게. 와, 신. 와, 신, 천사. 이걸, 이게 이 곡이 나온다고?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와! 고고! 와! 너무 멋있어요. 와! 노랭이, 노랭이. 누구 기다리는 거야? 풀 숙제가 있거든. 이게 내 마지막 남은 리스트야. 세주야! 조심하고 전화 좀 받아. 야. 맞지? 언제 와? 와서. 우와! 불편해, 나 불편하네. 이 나라 조선의 왕세자 이유리다. 유리야, 유리? 오! 브로디스 동무! Just dance! Tap dance라는 거에 사람 참 미치게 하는 거구나. 아, 영상만 봤는데 뭐 벌써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엑소라는 거에 그 사람 미치게들 하는 거마요. 정말 큰일 났구마요. 예. 자, 지금 멋진 연기들을 다 영상을 통해서 만났는데 일단 우리 세훈 씨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신동 씨? 자, 예. 요거는 일단은 축하해드릴부터 먼저 말씀을 예. 드려볼까요? 예. 자, 우리 세훈 씨가요. 2018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배우로 인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1인 2역이었죠. 아. 아, 1인 2역을 멋지게 소화하고 액션 연기가 너무 멋졌잖아요. 그렇죠. 왜?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근데 이제 너무 재밌더라고요, 액션이 생각보다. 그리고 멋있기도 하니까 그냥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기억에 남는 뭐 대사나 장면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너 죽이 그거 아 마음만 먹으면 한번 해주세요. 아 지금 우리 백현 씨가 거들어주고 계세요. 자 갑니다 여러분. 마음만 그걸로 할게요. 네. 갑니다. 자, 감정 잡고. 마음만 먹으면 너 죽일 수도 있어. 야 나 이미 죽었어. 야, 이미 죽었어. 나한테 하는 말 같다. 나한테 맨날 하는 말. 쏠 수 있어. 마음 안 먹어도 죽겠어요. 쏠 수 있어. 야, 백현 씨 진짜. 어떻게 보셨나요 연기? 저는 사실 그 재밌었을 것 같아요. 세훈이가 사실은 그 백현 씨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요거 백현 씨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봐야죠. 마음만 먹으면 자. 너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쓰리, 제가 투원 고. 내 마음만 먹으면 다 죽일 수도 있겠지. 잘한다. 그 역할을 섞어서.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예. 정말 멋진 또 연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는요 네? 정말 요즘에 이 뭐 많은 분들이 홀릭 되셨겠죠. 이 드라마에 홀릭 된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TVN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찬열 씨, 네. 천재 프로그래머로 네. 출연을 합니다. 첫 회에 등장하고 지금 의문만 남겨두고 사라지셨어요. 예, 저도 참 궁금하네요. 세준이 어디로 갔을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키를 갖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내용은 알고 계시겠죠? 네, 내용을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저도 1화 빼고 다 본방사수를 하고 있거든요. 1화는 이제 비행기 타냐고 본방사수를 못했고 네. 1화 빼고 본방사수를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또 한 그 거의 사전 제작이어서 네.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제가 도대체 언제 나오는지 저도 제가 나오는 걸 빨리 보고 궁금하죠. 싶은데 정확히 몇 회에 나오는지 본인도 몰라요? 이제 그 너무 궁금하니까 다시 대본을 처음부터 봐서 여기서 이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미리 한번 또 맛을 봤죠.
아니 역할하고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맞아요. 네, 아 저는 우선 이거를 들어가기로 한 것도 이 뭔가 프로그래머 되게 천재 프로그래머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뭔가 또 확 끌렸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컴퓨터를 잘 다루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랑 캐릭터랑 잘 맞지 않나 맞아요. 하는 생각에 아, 정말 잘 어울렸고 특히나 그 세주가 쫓길 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 겁에 질려서 그 긴장된 표정 혹시 멤버 중에 누구를 생각하신 겁니까? 여러 명 생각했는데 네. 경수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세훈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세훈이가 제 액션 그렇죠. 독고에서 액션 하는데 네? 맨날 자기 액션 스쿨 딱 가져오면은 갔다 오면은 네. 힘들어가지고 네. 아 막 하다가 형 내가 배운 거 보여준다고 그리고 막 저 때리거든요. 그게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세훈이가 때리러 쫓아온다 생각하고 도망다녔죠. 그 표정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갑니다. 세훈이다. 세훈아. 자, 정말 다 돼요. 즉흥적으로 다 돼. 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아. 대단합니다. 자 또 이번에는 다른 분 있죠? 네 이번에는 우만기 우리가 알아야죠. 만난 기적. 그래서 정말 대사 없이 첫 등장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비주얼로 많은 사람들을 심쿵하게 만들었던 아터. 네. 예, 우리 카이 씨. 네. 어떤 분들은 저승사자라고도 하고 저는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예. 카이 씨, 예. 신이죠. 예. 신. 예. 자, 높은 직급이 아닌. 신. 정말 신이에요. 그야말로 김명민 씨, 라미란 씨 정말 연기 신들. 네. 예, 그리고 정말 그 대선배분들과 연기를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보기만 해도 배울 점 가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뭐 리허설로 가볍게 연기만 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맞아. 너무 대단들 하셔가지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거기에서 라미란 씨가 우리 카이 씨가 누나라고 부를 때 네, 네. 정말 그 심쿵하는 그 네. 마음 저도 알 것 같거든요. 네. 인터넷에서 정말 다양한 누나 모음들이 사랑을 받았었는데 네. 카이 씨 지금 이곳은 동생도 많지만 저를 비롯해서 네. 누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아토가 돼서 누나 한 번 네. 아토가 돼서 아저피 아토가 돼서 지금 아토예요. 네 누나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갈래? 요거 요거 첸씨 한번 갑니다. 김종대 정말 아토피는 빨간색이었으니까 좋아요. 네 김종인 갑니다. 그 네 누나 우리 집에서 아직 말 아예 몰라 뭐야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저 화를 내 네 누나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갈래? 자, 경수야 보여줘. 자, 저 집은 라면, 보여줘. 이 집은 밥. 그렇죠. 자, 다음 메뉴는 네. 뭔지. 경수야 보여줘. 다음, 우리 경수 씨, 디오. 로기스 동무. 오케이. 로기스 동무. 디오 가자. 자, 디오 씨는 어떤 밥을 좋아하는지 한번. 보여주라. 누나.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자 마지막으로 네. 세훈 씨 한번 가죠.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어. 아니 누나, 저기 내가 된장찌개 너 나왔거든요. 아니 방금 전에 살짝 읽었어요. 본인 시킬까봐 갑자기. 그걸 놓치지 않아요. 예. 자 세훈 씨. 독고 버전으로 해주세요. 강혁 버전. 자 누나 우리 집에서. 소주 한잔 할까? 한 잔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어? 한 잔은 너무 적다. 잘했어. 네. 자, 정말 엑소 멤버들의 연기 활동 영역이 한층 폭넓어진 2018년이었는데요. 특히나 우리 수호 씨는 그렇죠. 드라마와 뮤지컬을 두 편이나 하셨어요. 네. 영화에 드라마에 뮤지컬 두
뮤지컬 웃는 남자와 더 라스트 키스 정말 대작들 함께 하셨는데 뮤지컬 연기는 또 드라마 연기나 영화 연기랑 또 다르잖아요. 어땠나요, 소호 씨? 사실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약간 조금 더 액션이 과장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멀리서 보시면 안 보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표정 눈빛으로만 하면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뭔가 좀 더 과장되게? 그러니까 확실히 표현을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이게.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뮤지컬이라면 누나 네네.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두 개의 차이를 아니까 일단 드라마 버전으로 먼저 가고 드라마 버전 먼저 갖고 그다음에 뮤지컬 버전으로 좋아요 예. 신동 씨. 자 가볼게요. 드라마는 프레임이 있으니까 사실 네. 누나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이게 완벽한 드라마 연기였다면 네. 네. 자, 뮤지컬입니다. 손짓도 있어요. 아주 누나 좋아요. 저 우리 집에서 그 라면 행동이 많이 추가가 돼요. 제스처로 자 저 뒤에 잘 보였나요? 완벽해요. 확실하네요. 이곳을 지금 뮤지컬 무대로 만들어주셨어요. 수호 씨가 대단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배우 이분을 올해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디오 씨 야. 작품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올해 네. 쉬지 않고 연기를 네? 보여주셨어요. 멋진가 몇 함께도 네. 있고 예. 몇 작품인지 있고. 소개를 얼마나 했어요? 예. 제가 영화는 지금까지 7편 했고요. 아. 올해만요? 아니요. 아, 총 7편 네. 했고요. 그리고 드라마는 이제 첫 주연으로는 백일의 남군님이 처음입니다. 진짜 우리 관객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친 그런 연기를 보여주셨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네. 지금 어제 개봉한 스윙키즈까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요거 아까 저희가 백현 씨한테 탭댄스를 살짝 시켰는데 요거 디오 씨한테도 살짝 만나봐야죠. 그렇죠. 예. 레이디 앤 젠틀맨, we are 스윙키! 딱딱딱딱. 아! 사람 정말. 이거 뭐라고요? 백현 씨 저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탭댄스라는 거에 사람 참 미치게 하는 거. 디오 씨가 무대 인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보니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자동이야 자동. 자동이죠. 자동. 이미 루틴이 이미 완성돼 있네. 마치 버튼을 나오는... 누른 것처럼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스윙 키즈만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 엑소의 팬층이 정말 다양하지만 특히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번에 예 백일의 남군님을 통해서 네.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입덕을 많이 하셨어요. 그 홍시미를 잡던 그 눈빛. 딸과 함께 보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자, 어머님들의 마음을 흔든 매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씨? 매력이요? 예. 왜? 잘 모르겠습니다. 당당하게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예. 꼭 참고 한번 딱 얘기해 주세요. 목소리? 와! 목소리! 네, 맞아요. 목소리, 얼굴, 눈빛 지금 뭐 다양하게 나오고 네, 있는데 맞아요. 신동 씨, 네. 정말 어록이 많잖아요. 이번에 백일의 그렇죠. 남군님에서 명대사들이 많은데 기억나는 대사 있으세요, 동희 씨는? 사실 저는 뭐 총 다 보지 못했어도 이 대사는 뭐 다 알 거예요. 지금 나만 불편한가. 신동 씨 많이 불편하네요, 진짜. 그래요? 제 속이 더부룩해요. 그렇죠. 많이 놀랐을 텐데요. 네. 요거 대사 아마 다른 멤버들이 하면 느낌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나만 불편한가 요거. 저랑 지금 눈 마주친 네. 디오 씨 먼저 보고 갈게요. 디오 씨 먼저 오리지널 먼저 보고. 네, 오리지널 먼저. 다른 오케이. 멤버들 만나볼게요. 네. 나만 불편한가? 지금 나만 불편한가? 아, 이거구나. 자,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요거 지금 다 제 눈을 피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눈 마주친 분이 있어요. 시우민? 아, 잘할 것 같아. 잘해요. 애청자예요. 애청자. 잘해요. 잘해요. 아, 저는 애청자였으니까. 애청자였죠. 참 불편했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 지금 나만 불편한가? 어, 저음으로 쫙 깔리면서 너무 백현 씨 가봅시다.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었죠. 아, 그 쪼가 있네요. 약간 지금 업 다운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만 불편한가? 잠시만요.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백현 씨. 지금 나만 불편한가? 백현 씨. 아니 분명히 이 쪼가 있다고 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나만 불편한가? 지금 나만 불편한가? 어, 살짝 넌 내여자니까 최민수 씨인데. 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한 번만 더 가볼까요? 누구요? 수호 씨. 지금 나만 불편한가? 잘하네, 잘하네. 안 되겠다. 너무 다들 잘하니까 신동 씨. 네?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어떤 본격적으로 갈 건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씬 하나를 공개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네. 대사를 디오 씨가 보고 이 멤버가 하면 좋겠다라고. 좋다 좋다 좋아요. 아 그러면 홍심이 역할도 있어요? 그래요. 홍심이 역할도 해야 돼. 아, 자 아, 오케이. 여러분 미리 땀 닦고 물 드세요. 오케이. 예. 자 많이 가져가세요. 잔뜩 있어요. 자 물 좀 가져와요. 예. 자 더 가져와요. 자, 예. 미리 목 좀 풀고요. 연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누가 지목을 당할지 몰라요. 자신 있으면 디오 씨를 딱 쳐다보면 돼요. 예. 예. 네. 자, 첫 번째 장면. 네. 다 왜요? 나를 안 쳐다봐요. 그렇죠, 그렇죠. 아. 시선 다 피하고 있죠. 예. 자, 첫 번째 씬 주시죠. 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거라. 갑자기 다 뒤도셨어요 지금. 자, 지금 다. 먼저 우리 디오 씨가 저 대사가 어떤 대사였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기 단이 앞에 원래 있어요. 단 한 발짝도.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거라. 내 허락 없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네? 홍심이를 딱 이렇게 낚아채서 이유리. 네. 이유리 딱 네. 낚아채서 이렇게 가까이. 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이런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우리 디오 씨가 감독님이 돼서 그렇죠. 이율과 홍심 뽑아 주십시오. 자, 멤버분들 제발 앞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 좀 봐 주세요. 네. 자. 자. 홍심이는요? 홍심이는요? 백현이가 할게요.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이율은? 그리고 이율은요? 세훈이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축하합니다. 자, 아까 감독님 디렉션 받으셨죠? 네. 돌려서 바로 코앞으로. 자, 디렉션 주세요. 감독님이 좀 알려주시죠.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백현이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네. 세훈이가 뒤에서 내가 한번 보여줄게. 딱 이렇게 하다가 딱 잡아서. 이게 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약간 식풍 왔어요. 많이 놀랐죠 지금. 발 밟아가지고. 백현 씨 놀라는 연기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놀라는 연기. 자 이유리입니다. 난 이유리다. 홍심이다. 자 걸어가면. 자 시작. 액션. 저기 제발 잠시만요.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따라가면 안 돼요. 네? 그럼 무서워요. 예. 다시 합니다. 연기입니다. 연기. 자 우리 네. 감독님이 레디 액션 한번 액션 해주시죠. 액션 해주시죠. 자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자 경수 거니까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거라. 내 허락 없이나. 내가 맘만 먹으면 너 죽일 수도 있어. 한 발짝. 자 감독님의 점수 한번 여쭤볼게요. 감독님? 너무 좋았습니다. 한 92점 드리겠습니다. 와! 감독님
네. 다른 신을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이 신의 다른 멤버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를 하나 봤으니까 다음 거 다음 신 가볼까요? 다음 신. 자, 다음 자. 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 보여주시죠. 아, 좋습니다. 아, 이건 좀 긴데요? 이혼인. 요거 일단 어떤 신인지 직접 한번 또. 이혼인. 이혼인. 시작은 내가 했지만 끝은 내가 낼 것이다. 내가 끝내기 전까지 너는 내 여인이고 나는 네 남군이다. 명심하거라. 아. 그러니까 이 대사를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를 잘라놓고 네? 이제 내가 끝내기 전까지 너는 내 여인이고 나는 네 남군이다. 명심하거라만 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꼭 똑같이 대사를 안 하더라도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자, 여기서도 또 홍심이 필요하죠. 네. 여기서도 홍심이 필요한데요. 네. 자, 야. 지금 다들 대사를 외우고 있는 모습. 난 선생이고 난 넌 학생이야. 예. 다들 대사를 외우고 있는 거구나. 대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카이 씨는 지금 박자에 맞춰서 다 대사를. 오케이. 이율 카이. 축하드립니다. 카이 당첨. 자, 홍심은? 자, 홍심이. 자, 홍심이는 찬열이 가겠습니다. 야호. 나오세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이 씨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네? 설명해 드릴게요. 디렉션 주세요. 이제 딱 만난 겁니다. 네. 딱 이율이 타닥타닥 걸어가서 이렇게 손을 올리고 딱 손을 올리고 네. 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잠깐. 손이 너무 높을 것 같은데요. 카이 씨가. 괜찮습니다. 카이 씨가 예. 내가 끝내기 전까지. 찬열 씨 이렇게 만지면서 네 들어갑니다. 아니 자, 제가 가는 거죠. 가만히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감독님. 감독님 액션 주시죠. 네. 자 준비. 레디. 잠깐만. 레디. 카메라. 롤. 액션. 어디요. 롤. 난 가야지. 내가 끝내기 전까지는 너는 내 여인이고 나는 네 남군이다. 명심하거라. 알겠느냐? 아, 살짝 다른 내용 같지만 되게 괜찮았어요. 아니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교무실 약간 느낌이에요. 예. 너무 쫄아 있어요. 네,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아주 잘 예. 잡았어요.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올해 수고했어 영 엑소 두 번째 정말 연기로도 멋진 모습 보여준 우리 멤버분들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수고했어 영 엑소 올 한해 엑소 멤버들은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마지막 네.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애프시입니다. 애프시. 너무 얘기할 거 많죠. 그렇죠.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네? 2018년 올 한해는요. 네. 정말 팬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분들도 엑소 부심을 여과 없이 그대로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IOC 총회 개회식 애국가에 이어서 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식 무대까지 세계인들이 집중하는 무대가 이 엑소가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해줬죠. 네. 저도 당연히 뭐 본방으로 봤고 저희 SM 직원분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 같은 회사라는 생각만으로도 되게 너무 뿌듯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또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카이 씨의 동무. 동무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그때가 진짜 너무 추웠어요. 다 같이. 그래가지고. 역대급이었어요, 네, 진짜. 몸이 안 움직여져가지고. 아, 그 정도예요? 네. 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틀리지 말고 다치지 말자 이 생각만 하고 했어요, 정말. 네. 아니 의상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사실 그리고 또 많은 멤버가 이 큰 차를 타고 막 이렇게 긴장하는 것도 예. 너무 멋있었어요. 예, 아무래도 맞아. 본인들 마음에도 조금 나 이거 했으니까 좀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했는지 궁금해요.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네. 그 한파에 그 미안해요. 이렇게. 우리는 안방에서 네. 좀 편히 봤는데. 네. 근데 등장할 때부터 막 설레더라고요 보는데. 그리고 또 액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이슈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분수쇼 중에 하나인 두바이 분수쇼에 한국 최초로 엑소의 파워가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파워.
저희도 보세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부르주알리파의 네. 기사 타이틀이 또 났습니다. 그렇죠. 와. 세계 최고층 건물 수놓은 엑소의 LED쇼. 엑소 세계 최고층 두바이 빌딩 LED 장식. 왕가 아닌 인물로 최초. 와. 와. 굉장합니다. 중동에서도 인기가 엄청 많아요. 엄청나요. 사실 저는 저 분수쇼를 직접 가서 봤어요. 봤죠. 네. 우리 엑소 분들하고 다 같이 봤는데 예. 너무 신기해. 그 노래에 맞춰서 막 분수가 춤을 추고 그리고 또 거기에 놀러 오신 외국인 분들이 그걸 다 영상으로 찍어 가시더라고요. 이야 멋있었어요. 사실 좀 부럽기도 했고. 그러니까 진짜 예. 애프심 가질만해요 정말. 그렇죠, 그렇죠. 예. 직접 가서 보셨죠 분수. 네. 어떠셨나요? 저 때 아 예.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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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분수 쇼는 진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분수 쇼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수 쇼잖아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시원했습니다. 아니 디오 씨 그러면 그 보면서 혹시 파워 말고 이 노래로 해도 좀 그러니까, 좋았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하셨어요? 이 노래도 되게 잘 어울리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템포가 아 이게 템포감이 많아서 템포 하면 무슨 제가 방금 전에 뭐 하신 거예요? 혼자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 미안해요. 아 예. 예. 난 그 노래가 그렇게 좋더라. 아, 네. 다리가 살짝 결리신 거였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이쯤에서 제가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하는데 네. 액부심을 입증할 아주 큰 증거 하나. 아 이거 어마어마해요. 바로 엑소가 국내 누적 음반 판매량 천만 장 돌파. 예. 이거 정말 제가 뭐 슈퍼주니어로서도 너무나 부럽고 대기록이 아닐까 싶은데 2000년 이후 데뷔한 가수 중 처음이라고 합니다. 와. 우리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찬열 씨 어떠셨는지. 우선. 사실 이 천만 장이라는 게 진짜 말이 천만 장이지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약간 처음 저희가 그 으르렁 늑대민이랑 으르렁 활동으로 백만 장이라는 기록을 세웠을 때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놀랍고 감회가 되게 새로웠는데 네. 약간 그때 기분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천만 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도 저희지만 이 엑소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최근 발표했던 다섯 번째 정규 앨범까지 정규 앨범 다섯 장이 연속으로 100만 와. 장 이상이 판매가 됐고요. 예, 정말 퀸터풀 밀리언셀러의 천만 장 돌파까지 K-POP 킹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수호 씨도 소감 한 말씀 말씀해 주시죠. 네, 엑소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싶고 진짜 엑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엑소일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저희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저희도 아프니까 오늘 안전도 더 유의해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엑소에. 아 훈훈합니다. 이 모든 기록은 다 여러분 덕분이죠. 네 예.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엑소 멤버 여러분들이 엑소헬 여러분 우리 에리 여러분들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엑소의 정말로. 기록이죠. 엑소의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네. 올해 정말 수고한 정말 열일했잖아요. 네, 그 멤버분들이 저는 무슨 옹결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듯이 정말 열일해준 우리 멤버들에게 네? 서로가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아, 멤버들이 예. 각자가 다른 멤버에게 아, 이거는 네. 사실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고 그쵸? 저희가 특별한 또 장치를 하나 준비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저희 올려주시죠. 저희가 특별한 뽑기통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 좋습니다. 여기에 색깔별로 뽑기통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마치 마니또를 뽑듯이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해줄 건데 자 여기에 설명이 들어있죠. 네. 그 노란색에는 멤버들 누구에게 그렇죠. 누구에게 할 건지 하나씩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아직 보지 마시고 하나씩 네. 뽑아주세요. 자 뽑아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신동 씨가 들고 있는 이곳에 엄청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응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예. 자 누구부터 하실 거예요? 뽑아주시죠.
먼저 쫙 뽑으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하나 뽑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열 씨 일단 누구에겐지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백현. 백현 씨에게. 백현 씨에게. 백현. 백현 씨에게 어떻게? 어떻게 할지 하나 뽑아주시죠. 자, 백현 씨에게 어떻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지 앞으로 돌려주세요. 느끼하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쓰리. 아, 두 분 가까이 오시죠. 네. 정말 앞에, 느끼하게 앞에 해주셔야 돼요. 네. 세상 느끼하게. 자, 준비. 시작.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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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백현 씨에게. 아, 왜 이렇게 쓰다는 거예요? 아니, 컨셉이잖아요. 느끼하게. 2018년 정말 고생 많이 했어. 2019년도 힘내. 힘내. 어, 정말 정말네. 감사합니다. 2018년도보다 지금이 더 수고가 많았어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죠. 이게 네. 누구 미션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 예. 자, 예, 재밌어지는 우리 디오 씨 누구입니까? 카이. 카이. 바로 옆에 계시네요. 자, 어떻게 응원의 메시지를 할지. 귀엽게. 야, 귀엽게. 야, 진짜. 야. 걸렸구나. 나왔구나. 아, 너무 좋다. 아, 와, 정말. 모두가 귀엽다고 느껴야 해요. 세상 귀엽게 해줘야 돼. 이렇게 네. 귀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 귀여우면 또 할 거예요. 바로 하자. 3, 2, 1. 종이나. 2018년도 고생을 했어요. 이거 귀여운 거 많이 늘었다. 하지만 2019년도도 건강하게 파이팅! 잘한다. 잘한다. 미션 성공. 이렇게 잘했어요? 많이 늘었다. 와, 원래 와, 정말 우리 디오가 변했어요. 아, 알모경. 어, 우리 디오. 진짜였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 기운을 받아서 카이 씨 누굽니까? 제가 보답을 해줘야죠. 자, 누구에게? 와, 대박. 영혼의 파트너네요. 영혼의 파트너. 자, 어떻게 할까요? 자, 귀엽게 받았으니까 윙크를 날리면서 자, 말하면서 네. 계속 날려주셔야 돼요. 계속요. 예, 약간, 예. 갑니다. 알겠습니다. 맞으시고. 알겠어. 디어 형. 2018년도 고생 많았어. 그러니까 2019년도도 파이팅해, 알았지? 아~ 너무 아~ 보기 좋네요, 진짜. 아, 좋습니다. 완벽해요. 소시. 어, 두렵다. 네. 두려워. 어, 두렵죠. 네, 두려워. 자, 누구요? 진짜 두려워. 누구십니까? 누굴까? 누굴까요? 오세훈이다 이거. 벌써 혼자 슬쩍 봤겠죠? 오세훈이야, 오세훈. 자기 수호. 수호가 수호에게 어떻게? 자, 나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신나셨어요. 자, 올라주세요. 얼마나 신났냐면 MC들이 양옆으로 왔어요 지금. 자, 요거 저희가 오픈해 드릴게요. 네, 본인이 놀랄 수 있으니까. 우리만 봐요. 수호가 수호에게 사랑스럽게. 스스로한테 사랑스러워. 자. 수호야로 시작합니다. 수호야. 취하신 거 아니에요? 수호야,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았죠. 수호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스럽죠? 그 사랑받고 있지요. 수호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대단하다 진짜. 더 그리고 멘탈을 날려주세요. 너무 예.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호씨 뭐 다 좋은데 전 순간 되게 교주 같았어요. 그렇죠. 한 소절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다 따라하는 거예요. 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일요일인가 했어요. 정말 예. 예. 아, 대단합니다. 자, 찬씨 누굴까요? 시우. 오늘 자리 배치가 정말 좋아요. 맞아요. 자, 어떻게 그렇죠?
지금 정신. 자, 자, 어 지금 뭐, 뭘까요? 어, 뭐예요? 비교적 뭐예요? 쉬운가 봐요. 고음을 내지르며? 시우민에게? 시크하게. 어, 시크하게. 시크하게 어, 쉽다, 갑니다. 쉬워. 자, 시우민 씨가 살짝만 앞쪽으로. 평범하네요. 네, 반말로 해주세요, 반말로. 자, 갑니다. 우리 민석이 2018년도 진짜 고생 많았고 자, 형으로서도 우리 엑소에서 든든한 역할도 잘 해주었고 그리고 2019년에는 조금 더 멋진 모습 누구십니까, 기대하고 그리고 항상 앞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술은 조금만 덜 마셔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민석이 2019년에도 잘하자. 화이팅! 너무 다정한 거 아닙니까? 시크하겠네. 아, 너무 시, 너무 다정해. 아니 시크하라고 했지 누가 야자타임 하자 그랬어. 아니 다 좋았는데 누구세요? 네? 저기 응원의 메시지 하고 있는데 아, 누구십니까 지금? 저 조현이요. 네. 자 이제 시우미 씨입니다. 아 저요. 자 이제 세 장만 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응원을 해줄까요? 자 공개해볼까요? 오! 섹시하게! 오,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야, 섹시! 섹시!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야, 시우민한테 진짜 드디어! 잘 어울리는 거 나왔다. 잘 어울리는 거 나왔다, 다들. 뭐야? 와. 뭐야? 자, 섹시하게! 섹시하게! 본인 제가, 안에 있는 모든 섹시를 꺼내야 돼요. 제가 만족해야 돼요, 제가. 기대돼. 갑니다. 잘해라. 자 앞을 봐주셔야 돼요. 앞을 봐주 쑥스러워도 앞을 보셔야 돼요. 네. 올 한해 수고 많았어. 아람브라 잘 보고 있어. 아유. 아 진짜 근데 미치겠다. 너 언제 나오니 아람브라에? 야 기가 막혔다. 어 섹시했던 거는 분명해요. 어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는데 정말 어땠어요 찬열 씨? 술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섹시 그 이상이었어요. 아 좀 만족합니다. 어, 아우 소름돋아. 어 지금 예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네네. 더 섹시하게 느껴졌어요. 예. 아. 자 이제 두 장 남았죠. 두 분 동시에 한번 뽑습니다. 미션 질단. 세훈 씨에게. 그러면 씨에게. 자동적으로 첸 씨에게. 자 둘 중에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네. 자 그러면 세훈 씨는 그거 아, 요, 들고 잠시 후 공개할게요. 자 과연 세훈 씨에게 어떻게 어깨로 이름을 쓰면서 어깨로 이름 어디에 써? 이거 아시죠? 아 이거 이제 한쪽 어깨로 섹시하게 써주셔야 돼요. 네. 네. 저기 백현 씨, 백현 쓰시겠어요? 세훈 쓰시겠어요? 세훈이게 좀 세훈 쓸게요. 자 세훈. 저기 죄송한데 백현 씨 너무 트로트 가수 같거든요. 아, 예. 조금 섹시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어 우리 세훈이가 사실은 그 독고 찍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 아주 아주 만족스러웠어 형은. 어 잘한다. 사실, 왜요? 왜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어 일단 세훈이가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어 이제 26살이 되니까 약간 조금 철 들면서 조금 더 이제 형들을 좀 챙기고 그리고 또 어 우리 형들에게 항상 어 기도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그런 막내로 자라줬으면 좋겠다. 항상 너무 고맙고 저게 어, 뭐야? 사랑한다. 훈자 한 번만 써주세요. 훈자. 훈 훈자요? 훈 한 번만 써주세요. 훈. 잠깐만요. 좀 살짝 돌려야 되거든. 어이. 와 어메이징 어메이징 죄송한데, 대단합니다. 죄송한데 오늘 사실 이 저희가 행사가 끝났는데 요거를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아마 올릴 예정이에요. 네? 근데 분명히 이 짤 돌아다닐 것 같아요. 네 계속 어, 세훈에게 삥 뜯는 백현으로 계속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그리고 우리 수호 씨는 수호가 수호에게 수호야. 예.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자 과연 세훈 씨가 첸 씨에게 어떻게 하는지 제가 공개합니다. 어떻게 이게 딱 걸리냐 나. 와. 춤추면서 삐약삐약 춤추면서죠. 춤추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이게 딱
정말 기가 막히게 뭔데요? 뭔데요? 눈물 날 정도로 감동적이게. 아, 세훈이 정말 눈물. 세훈 씨 정말 감동적이어야 돼요. 휴지 준비해. 예, 그동안 고마웠던 거 다 예, 정말 그러니까. 감동적이게. 음악이라도 깔아드려야 돼요. 음악 하나만 슬픈 음악 하나만 깔아주세요. 예. 자. 받고 있지. 아, 노래 여러분들 만들어줍니다. 중대형. 아. 그쵸, 사운드 딱 좋아요. 네. 그 20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고생 많았고 사실 종대 형이 뭐 물론 우리 엑소 멤버들이 다 있어야 할 한 사람이지만 정말 종대 형이 중간 그 역할을 되게 잘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맙고 2019년에도 내년에도 형이 형과 함께 이렇게 우리 엑소 더 이렇게 쭉쭉 함께 오래 했으면 좋겠다요. 찔러!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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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두 분 한번 뜨겁게! 네. 아, 너무 멋지네요, 진짜. 자, 이제 저희 진짜 그렇죠. 네, 이제 올해 이제 마무리하고 2019년이 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의 계획, 엑소의 계획을 좀 들어봐야죠.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수호 씨? 네. 저 올해를 우리 엑소일 여러분들과 연말 방송하면서 맞이하고요. 내년엔 또 저희가 되게 준비하는 게 많아요. 우리 엑소일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축제죠. 축제를 조만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다들 언제인지 아시겠지만 늦겨울, 겨울이 가기 전에 우리 엑소일 여러분들 가까이서 꼭 다시 만나요. 와우. 네, 조금만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월 달에 저희가 리얼리티 촬영한 것도 나가고 방영되고 준비한 게 되게 많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엑소 2018년도 수고했어요.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 저희와 함께한 시간은 신동 씨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엑소의 무대로 인사를 그렇죠. 드려야겠죠? 아무래도 마무리는 무대가 최고죠. 그리고 네. 또 이 SK텔레콤 영이 마련한 올 한 해 누구보다 수고한 내년은 더 빛날 수 있는 영들을 위한 선물이었죠. 영페스타 위드 엑소를 엑소.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너무나 재밌었고 저도 MC를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MC 신동이었고요. 저는 박경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엑소 감사합니다. 생유. 네. 자, 고생하세요. 고맙습니다. 자.